최근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의 감소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관광 산업, 나아가 지역 경제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 이렇다 할 유인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KCTV는 내국인 관광 시장의 현 상황을 짚어보는 기획 뉴스를 마련했습니다.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시 해안가의 한 삼성급 호텔입니다. 여름 극성수기에도 빈객실이 적지 않습니다. 호텔 체크인 시간이 다가와도 로비는 한산하기만 합니다. 이달 이 호텔의 예약률은 현재 30% 수준. 코로나19 이전이던 지난 2019년 만실에 가까웠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대형 호텔들이 변함없는 성수기 특수를 누리고 있는 것과 달리 중소 호텔들은 고객이 줄어든 데다 출혈 경쟁까지 더해지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2019년도는 진짜 80% 90% 하던 게 작년부터 이제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토막이 돼가지고 지금 뭐 저희 호텔뿐만 아니고 제주도 내 관광 호텔 업계가 지금 굉장히 어렵게 지금. 음식점들도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관광지에 위치한 이 식당은 올여름 매출 상승을 기대했지만 작년 이맘때에 비해 오히려 손님이 줄었습니다. 반면 운영비는 껑충 뛰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작년보다 이제 손님도 많이 줄고 인건비도 오르고 재료비도 올라가지고 지금 식당 영업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네.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손님이 많이 떨어지는 관계로 지금 뭐 너무 위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반사 이익을 본 도내 지정 면세점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운영 중인 지정 면세점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작년보다 20% 줄었고 제주관광공사 지정 면세점은 30%의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내국인을 중심으로 줄면서 관련 업계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은 78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5%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내국인 관광객은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여행 수요 증가와 제주 기점 국내선 항공편 축소, 고물가 이미지 등이 겹치면서 제주를 찾는 발걸음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내국인 관광객 감소에도 뾰족한 대책은 보이지 않아 지역 경제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